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구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우선 모든 재산의 권리는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자기 것이냐 으스대며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한 불충한 종은 결국 주인에 의해 벌받는 곳으로 보내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이미 그것은 늦고 맙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갖추고 누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이냐 여기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 돌을 넘어서 재물을 마치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계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 다 알고 있지만 순서가 없습니다. 아직 젊다고 또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한 바로 그 내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그분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실한 종의 모습이며 깨어 준비하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의 실천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 아멘.